저와 결혼해 주십시오. 우리는 5년차 분다. 스키 물은 제가 줄게요. 이만큼이요? 서울은 눈도 먼지가 치네요. 민트 초코는 꼬소 안 먹어봤어요. 최근에 시청한 드라마 웃긴이요. 뭐야 이 사람.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. 정우승 시인의 시네요.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. 처음이에요. 다른 얘기 하시는 거. 좋네요. 뭔가 좋으세요. 이 결혼. 네, 알겠어요. 근데 솔직히 좀 놀랐네요. 아니, 어이가 없네요. 1년, 2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죠? 계약 끝날 때까지 음식 준비는 제가 했고요. 일 안 하고 돈 버는 건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요. 지갑 원래 통보야? 무사 생긴 거 아니야? 진짜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? 어? 허! 어, 나 미쳐갔나 보네. 그냥 보내줄 걸. 스피킹 모셔가지고 진짜 허! 완전 또라이야! Let me.
술을 안 마세요. 그래도 선물 받은 양주나 뭐 와인 같은 거는 위스키 초콜릿 사세요. 위스키 초콜릿을요? 좋아합니다. 이건요? 특이하죠? 아, 마침 인스턴트 쌀국수 했는데 우리 잘 먹겠습니다. 내가 왜 시간을 끌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. 지효 씨는 제 최고의 남편. 그래서 저도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. 월수 금요일 저녁엔 제가 최고의 아내였다고. 나도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.